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왕을 견제하며 운영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 분위기의 질문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왜 히스기야 왕과 대립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과 대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독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만 부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벗은 몸으로 3년간 예루살렘 시내로 매일 출근을 하는 독한 퍼포먼스를 시행했습니다. 이사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외교 정책을 통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면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지켜야 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채 보통 나라들이 시행하는 왕정 체제 아래서의 왕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만약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외교적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생각했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대에 지식인 이사야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벗은 몸으로 3년간 매일 예루살렘으로 출근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처럼 수모와 모욕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이나 친애굽 정책과 같이 어떤 외교적 전략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 묵은 곡식을 그만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전쟁이 날 경우에도 다섯 명이 나가 백 명과 맞서 싸워 이길 것이고 백 명이 나가 1만 명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전략으로 외교와 국방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뛰어난 지식인인 이사야가 그토록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며 왕과 대립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수르가 포위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거나 항복의 표시로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순종을 보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폴 존슨은 이때의 상황을 헤로도토스의 글을 인용하며 패스트 즉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모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자 결심함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로부터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 그 후로 150여 년간 나라를 더 유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왕과 대립했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시드기야 왕과 대립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대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많이 울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대립했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끝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던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집들이 모두 훼파되고 예루살렘 시내의 시체들이 나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죽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상황을 미연에 막고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애타게 시드기야 왕에게 설득에 설득을 더하며 왕과 대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는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제사장 나라에 대해 재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이유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900여 년에 걸쳐 그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다 계산하면 7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학천재 하나님의 계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의 남은 수명이 2년이라고 주장하므로 남유다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수명을 70년이라 주장하므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70년입니다. 둘째, 교육 70년입니다. 셋째, 안식 70년입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에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사장 나라를 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나라의 문을 닫게 하셨고 이제 남유다는 70년간 나라의 문을 닫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녀오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남유다가 취할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만약 남유다가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도 살 수 있고 백성들도 살 수 있으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불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만약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이미 바벨론에 1차와 2차로 먼저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보고 조롱할까 그것이 두려워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토록 긴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또 슬픔의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시고 남유다 사람들을 70년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 그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40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을 보내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재교육 시간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쓰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시드기야 왕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입니다. 자, 왕정 500년 분위기의 질문.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정 500년은 선지자들이 왕을 견제하며 제사장 나라를 운영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은 페르시아 7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